안녕하세요. 트롯통신의 윤 기자입니다. 커밍아웃 트로트 가수로 알려진 권도훈이 신앙생활 이후 이성애자가 됐다고 알렸습니다. 권도훈은 최근 소속사 미드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21년 5월 잠정 은퇴 선언 이후 현재까지의 근황과 심정을 밝혔습니다. 권도훈은 신앙생활을 통해 성소수자로서 삶을 정리하고 탈동성애를 경험한 뒤 현재는 이성애자로서의 삶을 지내고 있다라며 이런 내용을 SNS를 통해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알려지지 않아 여전히 성소수자로서 시선으로 바라보는 오해를 풀고 싶다는 소회를 전했습니다. 앞서 권도훈은 2010년 10월 데뷔 10주년을 맞아 나는 동성애자라며 커밍아웃을 한 바 있습니다. 공식적인 커밍아웃 선언 이후 스타 논란과 구설에 오른 권도훈, 심적으로 고통을 받은 나머지 잠정 은퇴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탈동성애를 성공했다는 권도훈, 그는 정신과 치료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이성애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도훈은 그동안 몇몇 차례 대중의 관심과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지만 부끄럽게도 가수로서 본연의 기본 자세인 음악, 노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었다라며 앞으로는 다른 동료들과 선후배 가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좋은 작품 활동과 공부에만 매진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해드린 트롯통신이었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